없다. 없어도 일단 세팅 당장 하는 건 문제 없지 않나요? 진짜 없냐? 진짜 없네. 그러니까 여기 업체에서 잘못 보낸 거 아닐까요? 내기어도 없는데요? 에? 내기어도 없으네. 오! 레게 못 사네요? 그 선반에 올려야 되네 대충. 레기어 빨리 메시지 보내시죠 판매자에게. 다만 하와 하나랑 쿨러 하나가 없습니다. 아직 빼는 중. 아 저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잼입니다. 드디어 서버를 옮겨야 됩니다. 사무실 이전을 하고 서버를 옮기기 위한 준비들을 지금 아마 앞에 몇 가지가 먼저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에어컨이 들어왔으니까 여기 있는 서버들을 사무실로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서버는 지금 싹 다 내려놓은 상태고 이걸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갖고 올라가야 됩니다. 서버실입니다. 원래 사실 여기가 상대실인데요. 이었죠? 서버 렉을 구했습니다. APC 협찬 아니고요. 중고로 샀습니다. 10만원! 사면 비싸대요. 사면 뭐 100만원 넘어간다던데요. 근데 중고로 샀는데 상태가 엄청 좋아요. 잘 구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했고 지금 위에 보시면은 광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SK1기가망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걸로 임시로 해서 쓰다가 요거는 구성 다 되면은 나중에 바꿔서 할 겁니다. 여기 기본으로 들어와 있는 이 전기 회선이 어딘지는 다 체크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랑 분배가 돼 있는지. 지금 25A짜리로 들어와 있는데 빡세게 쓰기는 애매해서 전기공사 하기 전까지만 임시로 스토리지 서버 2대 라우터, 스위치 허브 4대 정도 쓸 것 같아요. 지금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이제 원래 사용하던 게 미크로틱 요 스위치 허브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임시로 쓰기에는 괜찮지만 이제 메인으로 쓰기에는 중간중간 이슈가 조금 있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샀습니다. 이베이에서 아리스타 걸로다가 하나를 샀는데 이거는 10G가 48개인가? 아무튼 있고 요건 또 40G인가? 뭐 들어가는 그 친구를 샀는데 이슈가 있어요. 렉 이어 날개가 안 왔고요. 리던던트 파워 하나랑 팬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리던던 파워 하나만 있으면 켜지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건 뭐 켜봐야 될 것 같고 레기어 없는 거면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위에 올릴 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로 변경을 할 겁니다. 지금 무게가 달라요. 얘는 그냥 한 1kg 안 될 것 같은데 들어 대충 들었을 때 한 5kg는 되는 느낌? 굉장히 무겁습니다. 눈나합니다. 요거가 AI 서버 쓰던 거. 그래서 여기 이제 편집용 2번. 편집용 2번이 지금 AMD라서 그런가 저희가 사용을 했을 때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편집용으로 썼을 때는 이게 인텔이 아직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내장 그래픽하고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서 쓰는 게 성능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래서 아마 편집용 서버는 이제 AMD는 아예 안 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좀 개선이 되는 게 확실하게 보이기 전까지는 안 쓸 것 같고 1번이 근데 지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1번은 조금 수리를 하고 넣었죠. 글카를 이렇게 옮긴 거였거든요. 근데 그냥 이 글카 다시 여기로 옮기고 바꾸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냥 대충 여기서 해도 되고 좋네요. 공업으로 나가게 방해할 수 있잖아요. 에어컨 켜놓고 테이블만 좀 조심하고 시끄럽나? 아, 이 방에서 안 들리면 됩니다. 아니 저만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직원들의 편의는요. 왜냐면 아직 안 닫혔잖아요. 처음 다 하면은 아마 오 들린다. 아마 괜찮을 거예요. 어? 불안한 문구가 하나 떴는데? Set new root account password? 진짜 공병 초기화 들린 거 아니야? 아이 설마. 어 잠깐만 풀은 살아있어요. 트루나스는 초기화된 게 맞아요. OS는 초기화가 됐고 데이터가 있던 풀은 살아있어요. 아 전 놀랐대. 아 계정 싹 다 초기화됐네. 그러니까 OS는 아예 초기화된 게 맞아요. 근데 어차피 여기 옮기고 나서 포맷하고 새로 하려고 해왔긴 했었어가지고 상관은 없는데 그게 지금인 거는 조금 머리가 아픈데 일단은 대충 사용할 수 있게만 계정만 만들어줄게요. 세팅을 다시 하고 오겠습니다. ACL 설정이 싹 다 돼 있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기공사하는 날입니다. 그때 전기공사를 하지 않고 서버를 간단하게 설치를 했었죠. 벽포트 나오는 거 여기랑 저기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저기 벽포트는 사실상 에어컨이 몰려있기 때문에 같이 쓰면 안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 벽포트랑 여기 벽포트 그리고 저기 위에 딸려있는 벽포트 여기 세 개가 라인이 하나예요.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서버를 물리면 안 됩니다. 이제 서버를 제대로 구성을 하려고 하면은 전기공사를 서버 쪽에 따로 해야 된다. 그것도 UPS를 달아서
네, UPS는 보시면은 제가 중고로 저희가 샀던 게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이거 안 쓸 거예요. 이거 안 쓸 거, 다른 거 쓸 거고, 전기공사를 그 전에 먼저 일단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버용으로 아예 별도로 라인을 뺄 거고요. 사무실에 전기공사 돼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그 2.5스퀘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16A 정도가 거의 맥스라고 보시면 된다. 근데 저희는 서버를 쓸 거라서 저게 지금은 렉이 하나지만 혹시나 나중에 하나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좀 더 넉넉하게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재료를 좀 샀어요. 많이. 여기 이제 선재를 샀고요. 전기를 연결할 초록색이 이제 접지 라인. 전기공사 하시는 분들이 색깔 안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사무실을 밖에 안 쓸 겁니다. 그래서 뭐 상관은 없지만 뭘 해도 그래도 이왕 공사를 해놓을 때 제대로 해놓는 게 맞기 때문에 파란색이랑 갈색 그리고 접지 색깔 이렇게 해서 다 맞췄고요. 단상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케이블이 좀 좋은 거예요. HFIX 뭐 들어가는 거예요. HIV인가 그게 원래 보통 쓰는 거고 이게 뭐 좋은 건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두께가 6스퀘어였나? 뭐 그럴 거예요. 좀 많이 두꺼운 거. 아마 40A인가 50A인가를 기준으로 제가 케이블을 선택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선재만 있으면은 이거 왜 이렇게 무겁냐? 선재만 있으면은 케이블이 손상이 될 수도 있다. 사용을 하다가. 그래서 보통은 CD관 투명한 약간 아이보리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관 있죠? 보통 그런 걸 사용하는데 이게 법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전기공사할 때 이걸 써야 된대요. 이 쇠관. 그래서 이것도 샀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배선 차단기. 저기서 뺄 때 뭐 배선할 때 쓰는 거래요. 얘는 그래서 안 내려간대요. 누가 이렇게 젓가락 푹 해도 안 꺼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타 죽는다. 이것만 연결이 돼 있으면은. 그래서 배선용으로는 얘를 장착을 할 거고 얘 40A야. 누전 차단기는 배선을 끌어와가지고 거기에 UPS가 물릴 거고요. 그 UPS 뒷단에 하이박스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누전 차단기를 넣고 선을 손 들어갈 군형이 왜 안 보이니? 뚫어 쓰는 건가? 아닌데 분명히 구멍 있는 거 샀던 것 같은데? 아무튼 UPS 앞단까지는 배선 차단기로 연결이 되는 거고 요 PDU가 그 이제 뒷단에 물릴 거다. 여기다가 이제 서버를 들어가는 전원들을 싹 다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늘 공사를 할 겁니다. 정말 힘이 드는 작업이지 않을까? 이제 전기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달아야 돼요. 이거 MCCB? 아닌가? ELCB인가? 뭐 아무튼 요 달아야 돼요. 배선 이 친구 요게 직접 달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손을 대면 이제 붙겠죠? 메인 차단기 이게 두 개를 달 거거든요. 하나를 여기 달 거고 하나를 여기 달 건데 얘를 장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착은 나사는 들어있는데 이게를 철판에다가 장착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야겠죠? 근데 잘못 뚫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뭐 저희가 쓰는 거고 여기 메인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전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몬스터 길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전기공사 이거 대충 해놓고 왔어요. S1! 아! 그 전기공사 여기 원래 이 차단기 라인에 해놓고 가야 되는데 여기다 대충 물려놓고 왔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일단 작업해봅시다. 이제 제일 힘든 선 넘기는 작업. 사실 이것만 하면은 거의 이제 끝난 거나 다름없는. 오, 엄청 어두워요. 아, 왜 빡세다는지 알겠네. 비어있지 않군요. 와, 전기 공사 해놓은 거 개빡센데요? 뭐 다 엮어놨는데? 주르르. 보이십니까? 이 쓰레기 더미들. 아니 텍스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막 이상 케이블들 엄청 많아요. 잘려있는 거 거의 진짜 쓰레기 매립장 같아요. 안 보이니까 그냥 막 던져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뭐 바닥 매립할 때도 다 이제 폐기물들 같이 매립시켜버리는데 그래 천장이라고 뭐 별거 있겠습니까. 무서워. 일단은 확실한 건 올라가면 죽는다는 걸 체감을 확 했어요. 제일 어려운 거는 끝났네요. 이제 연결하고 찝는 거 하고 전기 나오는지 확인만 하면 끝이죠 사실. 일단은 인터넷 연결 됐습니다. 일단 공유기는 절로 옮겼는데 지금 원래 PFSense라는 제가 이제 세팅한 라우터로 이번 기회에 그냥 세팅을 아예 싹 다 옮기려고 했는데 지금 세팅이 안 돼서 그냥 ASUS 공유기는 그대로 갖다 놓은 상태고 제가 아는 범주 내면 사실상 라우터에 메인 회선이 물리고 거기에서 스위치업으로 내려가고 스위치업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이런 구성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치업에 메인선이 꽂히고 그 스위치업 밑에 라우터를 두고 라우터에서 라우팅을 한 다음에 스위치업에서 되는 이런 것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네트워크를 막 그렇게 빡세게 배운 사람이 아니라서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건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되는 거
것 같아요. 왜냐면 스위치 허브에 메인선을 꽂고 라우터에 이렇게 두 개 꽂은 다음에 라우터에 접속을 했는데 내부망으로 접속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망 구성은 금방 됐었어요. 근데 라우터에서 그 메인 회선이 인식이 안 돼가지고 PF 센서로 세팅을 못한 상태인데, 일단은 뭐 지금 저는 다른 콘텐츠를 찍어야 되거든요. 이거에 지금 계속 붙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구성하는 걸로 하고, UPS 오고 이렇게 하면 스위치 허브도 바꿔야 되거든요. 아리스타 걸로 나중에 하고, 일단은 다 된 상태고 잠깐 한 번만 확인을 하고. 그건 해커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쳐요? 해커들 그 코딩 댓글 이게 끝이지. 무슨 머리도 못 따라가는 손 치는 속도로 무슨 미디어 옆에